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1입니다. 화재방 및 소화 방법이고요. 제1장 연소 이론입니다. 자, 연소라는 말은 탄다 또는 태운다 말이죠. 자, 타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연소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대한 부분은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화면으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교재에 일단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시험에 출제가 좀 되는 빈도가 약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꼭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참고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소의 정의입니다. 물질이 발열과 빛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작용이죠. 산화현상. 이 산화라는 말은 산소와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 수소를 잃는 것도 산화입니다. 또 전자를 잃는 것 그리고 원자가 또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산화의 정의를 이 두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산화는 연소하는 것을 산화의 연소라는 것이 산화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라는 건 연소, 타기 위해서는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따라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걸 산화라고 하고 산소는 자, 화학에서는 수학에서는 0, 1 수학이 아니구나. 자, 전자 쪽에서는 0의 반대말은 1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죠. 화학에서는 산소의 반대말을 수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소를 얻는 게 산화니까 수소는 잃는 것이 산화가 되겠죠. 또 환원이라는 것은 산화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의 정의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고온체의 색깔과 온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암적색이라는 것이 어두운 색깔의 적색을 띈단 말이겠죠. 온도가 700도씨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백적색이 있습니까? 온도는 1300도씨입니다. 그런데 일단 온도를 떠나서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은 가장 어두운 색깔이 온도가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온도가 색깔이 가장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교재는 이 외에도 다른 색깔들이 나타나 있지만 그건 시험에는 한 번 나온 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온도는 휘적색이라는 거 요걸 기준으로 해서 황적색은 얘보다 더 온도가 높더라. 그리고 적색, 암적색 밑으로 내려간다는 부분으로 기준 잡으시면 되고요. 950도씨만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